주방에 꼭 필요한 생필품. 그 중에서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주방 살림이 편해지는 실속 아이템만 쏙쏙 모았어요. 일반 랩과는 차원이 다른 글래드. 스텐 관리가 물티슈 뽑아쓰듯 쉬워지는 스빈또. 삶을 필요 없는 관리 편한 행주 오일판까지. 구경만 해도 살림이 쉬워진 것 같지 않나요? 하나씩 소개할게요. 샌드위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쓰고 계시죠? 슈닝껌 성분의 특허받은 접착력으로 짱짱하게 감싸지는 매직랩이에요. 손재주 없는 저에게는 필수템이에요. 샌드위치 전문점처럼 속재료 빵빵하게 넣어도 흐트러짐 없이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톱니로 안전하고 부드럽게 커팅돼요. 매직랩을 손가락으로 밀착시켰을 뿐인데 뒤집어 흔들어도 주스 한 방울 떨어지는 거 없어요. 뚜껑 없는 컵도 글래드 매직랩만 있으면 빨대컵으로 변신합니다. 코스트코 고전템이죠? 벽돌 모양의 콜비잭 치즈예요. 매직랩을 이용해서 소분해요. 매직랩 위에 치즈를 놓고 매직랩 한 겹을 더 덮어요. 밀착시켜서 잘라내면 진공 포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씩 꺼내 먹기도 편하고요. 코스트코의 스테디셀러 베이글. 의외로 유통기한이 짧아서 냉동이 필수예요. 담겨있던 비닐에도 넣어봤지만 쉽게 찢어지고 맛도 덜해요. 프리저 번 현상 때문에요. 프리저 번 현상을 예방하고 맛과 향을 유지시켜주는 글래드 플렉스 앤 실 매직백. 냉동용에 넣어서 보관해요. 유연하고 탄성이 좋아서 동일 사이즈 지퍼백 대비 30% 더 넣을 수 있어요. 베이글 6개가 한 번에 들어가요. 매직백의 탄탄한 밀폐 덕분에 다시 구워도 촉촉하고요. 지퍼백도 식품용으로 냉장용, 냉동용 구분해서 쓰세요. 글래드 매직백은 모두 식품용으로 냉장은 투명, 냉동은 블루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해요. 동일 사이즈의 일반 지퍼백과 글래드 플렉스 앤실. 화장품을 담아봤는데 지퍼백이 잠기지 않아요. 그대로 글래드 플렉스 앤실에 옮겨 담아요. 배열도 똑같이.
역시나 펌프 부분이 걸리지만 툭툭 흔들어주니까 마법처럼 늘어난 글래드 매직백, 이름처럼 매직이네요. 단독 보관하는 부피 큰 사과도 매직백 하세요. 모양과 관계없이 보관이 쉬워져요. 세균 걱정 없는 관리 편한 행주 오일팡. 2년 동안 쓰면서 꿀팁도 발견했어요. 오일팡은 식물성 비스코스 원사 100%로 흡수력도 대박이지만 기름을 닦아내고 쉽게 헹궈지는 능력이 상상 초월이에요. 기름 묻은 플라스틱, 실리콘 용기 설거지 정말 힘들죠? 버터 잔뜩 바르고 거친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 닦아봤어요. 결과는 기껏 건조까지 했는데 기름 얼룩 보이면 진짜 속상해요. 오일팡 한번 써보세요. 오일팡은 물에 적시면 조직이 조밀해져서 표면을 밀착해서 닦아줘요. 벌써 들리죠? 뽀드득 소리. 설거지 해도 해도 남는 기름 자국이 오일팡과 세제 조합으로 처음 구입했을 때처럼 깨끗해졌어요. 계란 묻은 실리콘 용기도 설거지하기 정말 힘들죠? 오일팡과 세제 조합으로 설거지하세요. 계란 찌꺼기도 한 번에 해결하니까 오일팡은 우리 집 필수템이에요. 작은 사이즈는 애벌, 헹굼 수세미로 사용하고 중간 사이즈는 휘뚜루마뚜루, 큰 사이즈는 밀대 세차용으로 청소할 때 사용하기 좋아요. 오일팡은 오염물을 쉽게 제거해요. 여러 개의 행주 필요 없이 많은 양의 간장, 고추장도 쉽게 닦죠. 무엇보다 좋은 건 세탁이 정말 쉬워요. 하얀 행주에 묻은 짙은 양념도 세탁 한 번으로 삶아빤 듯 눈부시게 깨끗해져요. 삶지 않아도 오염 제거는 물론 세균 감소, 소치 감소율 99.9%니까 행주 관리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주방에서 쓰다가 오래되면 욕실에서도 쓰고 청소용으로도 쓰세요. 찌든 때가 밀리지 않고 세척이 쉬워서 물티슈보다 좋아요. 욕실 수전, 욕조 등의 물기 제거에도 좋습니다. 이거 처음 써보시면 신세계다 하실 거예요. 스텐냄비 한 개라도 있다면 무조건 스빈또 하세요. 철수세미를 머리카락에 3분의 2 굵기로 가늘게 만든 스티롤이에요. 이종세제까지 함유되어 간편하게 스텐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주방 생필품입니다.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넣고 끓일 필요 없어요. 매캐한 냄새와 오랜 시간을 들이는 작업이 스빈도 이만큼으로 해결돼요. 관리가 필요한 스텐 냄비는 스빈또 하나로 설거지해요. 이게 끝! 어때요? 깨끗하죠?
오래된 찌든 데가 100%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스빈또는 스텐 제품에 생기는 일상적인 찌든 데와 녹을 말끔하게 닦아줘요. 각종 얼룩과 녹까지 발생한 스텐 비커. 번거로운 작업 없이 스빈또 하나로 해결해요. 사용 편의성이 너무 좋으니까 물티슈 뽑아서 닦듯이 편해요. 간편하니까 때가 묵을 때까지 둘 일도 없죠. 너무 쉽게 녹, 얼룩이 싹 지워졌어요. 베이킹소다로 두번 끓이고도 남은 탄자국이 선명한 잼팟이에요. 더 이상 힘들어서 방치했었는데 스빈또가 해결사네요. 찬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질렀고 결과는요? 너무 깨끗해졌죠? 아, 베이킹소다. 왜 사서 고생한 거지? 함유된 세제가 굉장히 오래 지속돼서 더욱더 마음에 들어요. 남은 세제가 닿을 때까지 개수대도 닦아요. 개수대 딥클렌징한 느낌. 너무 깨끗해요. 어쩐지 번거롭게 느껴지는 가스레인지 청소도 스빈또 안 하면 청소가 간편해져요. 아깝다고 다회용으로 쓰지 마세요. 철이라서 산화되기 때문에 녹이 발생됩니다. 주의하세요. 스텐뿐만 아니라 욕실의 유리선반, 유리부스 청소에도 좋아요. 하얗게 굳은 얼룩들이 쓱쓱 지워지는 쾌감이 굉장해요. 실내화 세탁할 때도 써보세요. 세탁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간편함은 1등이고요. 세척력도 정말 좋아요. 스빈또가 지나간 부분과 아닌 부분 차이가 극명하죠? 오늘 소개한 주방 생필품들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필수템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꼭 필요하고 살림을 한결 편하게 바꿔주는 혁신적인 생필품. 이런 게 생활명품 아닐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